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이렇게 논란이 컸던 적이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조국 법무장관 지명자 역입니다. 이미 예고된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했습니다. 야당의 반발 역시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민정수석으로 일하면서 여러 차례 인사검증에 실패한 일, 폴리페스 논란, 과거 발언 문제 등 수많은 논란거리를 안고 조국 법무장관 카드가 마침내 현실화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개각으로 현 정부 2기 내각이 완성됐다고 평가했습니다만 조국 장관 문제 때문에 정작 다른 인사는 전혀 주목받지 못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백대호 기자가 개각의 주요 내용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조국 전 민정수석이 사법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개혁, 법무부 탈검찰화 등 핵심 국정과제를 마무리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 전 수석은 이례적으로 짧은 소감문까지 발표했습니다. 서해 맹산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의 소명을 완수하겠습니다. 서해 맹산은 이순신 장군이 외적을 물리치겠다는 맹세를 바다와 산에 한다는 의미로 읊은 한시의 한 구절입니다. 사실상 내정 단계부터 장관 임명을 반대해온 야당은 나라를 쓰러뜨리겠다라는 폐악 개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국 수석의 강행은 결국 야당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야당과 전쟁을 선포하는 그런 개각. 국회와의 협치를 포기한 목리 인사라고 평가가 됩니다. 청와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최기영 교수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김현수 전 차관을, 여성가족부 장관의 이정옥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의 조성욱 교수를, 금융위원장의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을 각각 지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보훈처장의 박삼득 전쟁기념사업회 회장을 내정했습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